네, 여러분이나 저나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역사는 아무래도 악기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했던 거에서도 정말 큰 변화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넘어온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에 그 저희가 3만 명 돌파 밑에다가 예. 댓글 받기 시작하면서 본 게 이 버즈 저희가 리뷰를 시작한 건 10년이 넘었고 버즈비 포맷으로만 한 게 이제 8년 차인 건데 그 밑에 아 제가 무슨 중학교 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벌써 뭐 대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요 뭐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같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요. 네. 막 저도 지금 뭐 이제 옛날에는 괜찮은데 지금은 무릎이 삐걱삐걱하고요. 막 이런 네. 얘기들이 막 밑에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왔는가. 그러면은 이 사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악기 업계 한 업계 동향을 쭉 지켜보면은 이 흐름이 좀 보이잖아요.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역사 속에 살고 있다라고 예.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만큼의 시간이 쌓였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그 악기 역사 속에서 그런 재미있는 변화를 직관을 하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만 가야죠. 네. 네. 자, 오늘은 아직 또 안 갔어, 4만? 아직 안 갔더라고요. 네. 이거 3만 이벤트 끝나기 전에 4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 얼마나 좋을까? 네. 그렇습니다. 4만 자, 가면 이거 하나 줄게요, 내가. 진짜. 네, 네. 이거 하나 줄게. 3만 진짜. 이벤트 끝나기 전에 4만 가면은 가면 이거 하나 줄게. 이거 하나 추천해갖고 어, 네. 이거 사장님한테 우리가 할 수 네, 있어. 네. 안 된다 그럼 둘이 반씩 덤택이 써야지 뭐. 네. 아이스 피워주면 되잖아. 이야, 야, 피워가 더 좋아. 야. 싸고. 진짜 못됐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예전에 다 했던 건데, 2018, 2019 트레디셔널 깁슨이에요. 네. 이 레스폴이,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동안 뭐, 깁슨. 왕좌의 게임 같았다. 그렇습니다. 오, 왕좌의 좋다, 깁슨. 따단.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실 깁슨 브랜드를 보면서 제일 이제 헷갈렸던 부분, 그리고 힘들었던 부분이 매년 새롭게 돌아온다라는 반가움은 있지만 매년 변한다는 귀찮음이 있잖아요. 내가 뭐 좀 정 좀 붙이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뭐 자꾸 바뀌니까 뭐 어떤 흐름에 뭔가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스탠다드는 매년 진짜 막 와 뭐 이런 짓을 해 싶은 것들이 하나씩 꼭 들어가 있고 네. 트레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한 거 없는데 이름은 자꾸 바뀌고 네. 막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적인 라인업 싸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팬더도 그런 뭐 하죠, 연도 달아갖고 뭐. 하긴 합니다만 매년 내는 짓은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매년 낸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랄까 브랜드에서 좀 쓸데없이 기력을 낭비하게 하는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바지 사장님이 오면서 정리를 한 게 우리 제임스 제이 시컬리 사장님이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런 모델들을 전부 다 하나의 큰 이제 카테고리 안으로 컬렉션 정리를 했는데 오리지널 컬렉션, 모던 컬렉션, 네. 커스텀 컬렉션으로 크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컬렉션에 이제 레스폴 스탠다드가 출시가 되는데 스탠다드 이제 어떤 식으로 출시를 하느냐 스탠다드를 그 우리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 그 팬더에서 하는 것처럼 10년 단위로 묶었어요. 그래서 50. 레스폴 50년대 레스폴 60년대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저번에 저희 했었죠. 네. 오리지널 컬렉션 네. 해서 326만원에 깁슨 US의 레스폴 스탠다드 50th 이렇게 네. 나와요. 그 다음에 60th 이렇게 나오고 해서 이 50th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뭔가 연도 논란 없이 50년대의 장점이었던 스펙들만 모아가지고 네. 스탠다드로 딱 정리를 했고 60 스탠다드도 그런 식으로 네, 딱 정리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2019 스탠다드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네. 2019 스탠다드가 2019 레스폴 스탠다드가 403만원에 나왔고 이게 딥스위치 나왔었잖아요. 이제 스위치 자기 네, 자기가 알아서 만들 뭐, 수 있는 딥스위치 그 저희가 그때 스플릿이랑 그 네, 호일탭이랑 그 개념도 그 거기서 개념도. 한번 쭉 네. 잡고 갔고요. 근데 이제는 2020년 스탠다드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개념 잡아놨더니 네, 없어졌어. 개념 잡아놨어. 매년 나오는 연도가 붙는 걸 이제 더 이상 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2019가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스탠다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0th, 60th 두 개의 네, 라인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디셔널은 어떻게 되느냐? 아예 없어집니다. 네, 트레디셔널 스탠다 그러니까 레스폴 트레디셔널이라는 모델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뭐냐? 2018, 2019 트레디셔널 초특가 할인 행사입니다. 네. 자, 2018부터 저희가 실제 리뷰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2018 레스폴 트레디셔널이 저희가
2018년 3월에 있었는데 온순해진 우리 동네 까탈스러운 노인 선생님 한줄평이랬고요. 트레디셔널 한가위 에디션 8.5, 8.5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2019는 2019년 3월 6일날 했었는데 요게 321만 332만원의 가격이었고요. 선생님 그때 사장님 5다 더 때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5다. 9.0 저는 19금 레스폴 이래서 19년도에 나온 금쪽같은 레스폴 해서 네, 8.5 이렇게 드렸었는데 어쨌든 요정도도 둘다 점수가 괜찮았어요. 다 8점에서 9점 사이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요것들을 지금 가격을 어떻게 깎았냐, 300만원대 초반에서 200만원대 중반 이하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8 레스폴 트레디셔널은 토마코 선버스트만 나오죠. 네, 요겁니다. 네, 249만 9천원. 네, 제가 들고 있는 겁니다. 네, 30% 할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0만원 정도 더 비싸게 2019년 레스폴 트레디셔널 예. 토바코 버스트 맨하탄 미드나잇 가능합니다. 아, 이게 맨하탄 미드나잇. 이게 258만 3천원에 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트레디셔널의 옛날 모델이 신제품 나오기 전에 할인 행사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 이거는 역사상 마지막 트레디셔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트레디셔널이 나중에 부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없어요. 트레디셔널은 2020부터 없습니다. 그리고 연도수가 붙어 나오는 트레디셔널은 더더욱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 트레디셔널을 여러분들이 200만원대 중반에 가져가실 수 있는 큰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지 사장이 전에 뭐 마지막 뭐 그렇죠. 마지막 좋다. 가장 깁슨이 그래도 깁슨스러운 깁슨인데 네. 스탠다드에서는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도 트레디셔널에서는 그래도 좀 흔들림이 적었는데 그 전 깁슨의 마지막 회사의 사풍을 네. 보실 수 있는 기타 두 개를 오늘 준비를 했고요. 네, 크기는 둘 다 99.5cm로 동일한데 무게가 좀 제각각이에요. 네. 이게 2018은 4.01 어차피 한 대밖에 네. 없으니까 4kg인데 저기 2019 같은 경우에는 토바코 버스트가 미드나잇 맨하탄 미드나잇 3.95고 이 토마코 버스트가 4.46이에요 같은 모델인데 500g 차이가 나는 건 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정도로 좀 심각하게 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게 패스하겠고요. 네, 두께는 똑같게 네, 48에 네, 조감으로 보면 한 51 정도 네. 나오고요. 12프레티 뚤레는 79에서 네. 80 정도 나오는 네.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네. 바로 그 레스폴 스펙입니다. 스펙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자, 다른 것들만 저희가 말씀을 중간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이게 2018이고요. 네. 이게 맨하탄 미드나잇. 맨하탄 미드나잇. 네, 2019입니다. 네. 자, 탑에는 AA 피겨드 메이플 탑 그대로 올라가 있고요. 둘 다 마호가니 바디입니다. 넥 역시 마호가니 라운디드 네이고요. 그다음에 헤드머신의 빈티지 디럭스 키스톤 똑같습니다. 뭐 똑같네요? 너트 테크토이도 똑같고요. 네. 너트 너비 43.053mm 똑같습니다.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 22 전부 프렛 똑같고요. 픽업이 이제 버스트 버커 1, 2 똑같네요. 이것도 예, 네, 결국엔 다 똑같습니다. 투 볼륨, 투 톤 그리고 토글 스위치, 이거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 이것까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ABR 튜노매틱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똑같아요. 색깔만 달라요. 색깔만 다릅니다. 색깔과 연도만 다릅니다. 색깔과 똑같아요. 연도 무게만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비교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냥 네. 똑같아서 네.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18부터 한번 사운드 쭉 들어볼게요. 18 쭉 들어보고 19 쭉 들어보고 네. 성향 차이가 있는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윈을 보고요. 기름이 줄줄 흐르는 거요. 그렇습니다. 마샬하고 게인톤하고 들어볼게요. 네. 뭐 이거 뭐 깁슨의 팁이라고 하면 팁이겠지만 이게 클린톤을 칠 때 10으로 놓고 치지 마시고요. 한 8에다 놓고 치시면 아주 좋습니다.
부담스러운 느낌을 뺄 수 있는. 밴드 레드록 후아. 마샬 게인. 좋다. 네, 시원시원하고 좋죠 뭐. 좋겠죠. 좋겠죠. 좋았죠. 그리고 다 쳐봤네. 다 우리가 예전에 쳤던 소리고요. 자, 이번에는 바로 2019입니다. 2019의 맨하탄, 맨하탄 블루, 맨하탄 미드나잇. 벤더 클린톤이고요. 자, 10이고요. 이건 좀, 이게 좀 조금 다르네요. 거기서 거기구나. 마샬 클린톤. 조금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 그럴 네. 것 같아. 작용이 조금 더 된 것 같았는데 네. 살짝 부드러운 소리. 예, 레드라. 그냥 지금 같은 개인으로 얘만 한번 그냥 들어보자. 아, 이 밑, 아, 이 뭐야, 이, 너무 무겁다. 그렇지 않아요, 너? 이걸 어떻게 지금? 아, 예. 어휴. 마샬 게임만 딱 들어보면 되겠네요. 네. 좋다. 알겠습니다. 그래. 네, 멋있는 소리 뭐 나는데 네. 19끼리는 사실 잘 차이를 모르겠고 네. 18과 19는 그냥 약간 사운드가 좀 딱딱하냐 살짝 부드럽냐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요. 1년 묵었으니까. 네. 근데 19가 저는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 네. 18이 오히려 조금 더 직선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하고요. 네, 그러면 사운드 이렇게 쭉 들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뉴 깁슨을 계속 이제 할 거라 이게 거의 마지막 예전 깁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지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은 거거든요. 늦게 살수록 이기는 겁니다. 야, 알겠습니다. 이겼습니다. 드디어. 아, 그렇군요. 트레이드 전화를 안 사고 버티신 분들. 안 다수고 버티신 분들 이겼습니다. 지금 이겼다. 네, 알겠습니다. 안서 이것도 뭔가 자꾸 쉐터 같은 그런 느낌. 네, 근데 역사성이 좀 있어요 이건. 네, 그건 확실히 있죠. 이거 확실히 있어서 이거 지금 사시는 거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 깁슨이 체제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악기들로 정리정돈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스탠다드 모델들을 놓고 이렇게 18, 19 세일을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뭔가 무난한 느낌은 안 들었을 안것 같아요. 저거를 지금 싸게 판다고 내가 과연 저걸 가져가고 얼마나 잘쓸 것인가 이거에 대한 조금 고민이 들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스탠다드가 아니고 트레디셔널이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안전자산의 느낌이 들어요. 몇십 년 동안 계속 만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어요. 그렇죠. 스탠다드처럼 막 이거 해봤다 네. 저거 해봤다 하는 게 아니고 트레디셔널은 그랬기 때문에 네. 바지 사장 이전에도 트레디셔널은 사실 크게 까인 적이 없어요. 까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지름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트레디셔널은 늘 좋았다. 늘 좋았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시는 분들은 진짜 아유 기분 좋으셨습니다. 네, 240, 네. 250 정도에 구매하실 네. 수 있는 레스폴 트레디셔널 특별 할인 행사 오늘 같이 리뷰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새로운 체제로 네. 들어와서 정리정돈된 깁스 모델들을 위주로 저희가 리뷰를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여러분 버즈비 TV가 10만을 찍고 100만을 찍는 역사도 한번 만들어주시죠. 네, 4만 가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